국제 기상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시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운 윤현서입니다. 예년보다 늦은 장마가 시작됐지만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 중인데요. 앞으로 최신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날씨운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의 일환인 국제 기상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시행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상 업무와 국제 기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 기상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국제 기상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 기상 관련 전공 대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기상 업무와 기상 분야 국제 협력, 기상 기후 관련 국제 기구 및 협약, 국제 기구 근무자 소양과 어학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